안돼 위험해. 장모님 무서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스코페 시내 카페에 와 있고요. 지금 장모님이 이 근처에 계시다고 해서 카페에서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장모님이 오시면은 같이 집에 걸어갈 겁니다. 엄마 올 때까지 여기 커피숍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짠. 지금 마케도니아 여기 광장에서 지금 장모님 만나기로 했어요. 되게 이쁘죠? 장모님 스라보. 와 진짜 이쁘다. 마케도니아 밤. 자 여러분 여기가 마케도니아 밤거리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가 조금 넘었고요. 집까지 한 40분 거리인데 이게 마케도니아 거리예요. 보시면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고 오늘은 마케도니아의 밤거리 그리고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마케도니아 치안에 대해서 장모님이 전기 충격기를 들고 다니시는데 그만큼 마케도니아가 위험한가? 장모님 에피소드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Мама, зборима се без бедна става Македонија. Ти што мислиш? Што ти си на деца на тебе? Македонија, ако Македонија е безбедна, меѓутоа случки на сите не се случуваат никакви. Многу сакам да пешачам. Избегавам да користам превоз, кола. Значи, пешачам стално, ама еден ден ме касна едно куче. Страф имам од кучиња. Много смешно. Омага тангаджи куче. Много смешно. Ама и кучето се сплаши, јас се сплаши. Ете, тоа е мојата случка со кучиња. Може би дека толку многу ми е страф, па затоа ми искаса. Ама и стварно многу кучиња има ни Скопјево. Гледа да се погрижат градот општо за кучињата, меѓутоа е неуспешно. Поради страф од кучиња и поради случката што ми се случи со кучето, решив да си купам безбеден уред, електрошок за кучиња. Еве вака. Еве вака. Секогаш е во мене во ташна, еве и сега исто, без разлика што има некој со мене. Значи, помага се користи. Да чом басо. Не се плашете. 응! 응! 나 이거 처음 봤어. 저기 바카다 야 베르움 데카 веќе нема да ме нападне ни едно куче. Ја тогаш папа е безбедно. Од тогаш ме нема нападното куче. Секогаш ми е во рака, кога одам вака во Тимница на вечер и на Сабајлен. Ај, потонга, тара нарана, сарами виомаджана. Маза. Јерил демон оно нарана кангдо анимен томечиги. Ирон ге виоманде Македонијана. 강아지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길 강아지 진짜 크지 않아? 오, 큰 강아지 나 꽤 많이 봤어. 보시면은 이렇게 강아지가 있죠? 근데 저기 보시면은 귀에 노란색으로 붙여있는 게 물지 않는 강아지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여기도 봐. 여기도 강아지 있어. 저 사람 나한테 인사해줬어. 오빠 오빠 강아지 두 마리. 에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근데 이건 진짜 크다. 와 이래서 엄마가 무서워하는 거였어. 네네. 야 안 무서워? 와 나 안 무섭지. 큰 것 봐. 강아지 저기도 있거든. 것 같은데? 옆에 가니까 봐봐. 근데 나타샤 저 귀에 붙어있는 게 안 묻는 강아지지? 어 맞아. 안 위험해. 와 크다. 여기도 엄마 무서워한대. 아 귀여워. 어 귀엽다고? 와 귀여워 봐봐. 아 근데 너무 큰데? 보니까... 난 무서운데. 아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보니까? 아 진짜? 따라가는 거 아니야? 네. 야야 안돼 안돼 안돼. 와 봐봐 따라가는 거야. 엄마 무서워. 장모님 무서워해. 나타샤.
꼬리 흔드는. 와, 저기 길에도 강아지 오고 있어. 장모님 여기 피해 있고. 이래서 장모님이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 오빠 저기 세 마리 더 있어. 이리 와 오빠 이리 와. 저기도 있고. 주위에 다 있잖아. 나 못 가겠어. 너무 커. 안 돼. 위험해. 보여. 여기 또 있어. 아야야야야야야 이리 와 빨리. 와, 근데 이거 진짜, 얘네는 진짜 근데 너무 크다. 갈까? 어, 가자. 아니, 불러가지고 지금 따라오잖아. 장모님, 도망. 오호. 에? 저, 쟤네들 어디 가는 거야, 다? 응? 어? 빨리 가자, 빨리. 몰라, 나도. 다 저기 갔어. 다 여기 모았어. 마케도니아는 사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를 좀. 동물이니까 저렇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귀에다가 뭐 붙여놨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은 장모님 같은 경우에도 붙여져 있다고 생각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물렸잖아. 맞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다니시고. 엄마 원래 강아지 무서워하는데 그 일까지 생겨서 지금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cuchinha. 네. 엄마 제가 nesse e vou passar de cuchinha, tá? Tudo isso mesmo no Uga. A nossa bailarina vai ter tudo com nem a Uga, tu gosta pouco assim. E da net estrada. Можно дать на подно, так она страшная. 엄마 말로는 길에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때 이제 강아지들 많이 몰려있으면 좀 위험하긴 더 해. 그리고 엄마가 강아지한테 몰렸을 때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 없을 때 길에. 일단 제가 마케도니아 이제 세 번째 온 건데 제가 느낀 점은 굉장히 사람들 착하고 친절하고 어딜 가나 항상 이렇게 웃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는 없으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진짜 이상한 사람은 꼭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맞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나타샤랑도 친구네 집 갔다가 새벽에 뭐 한 3, 4시에 집에 걸어가도 아무 문제 없었고 사람이 없는데 가도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우리. 그지? 나는 단 한 번도 위험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은 지금 새벽인데도 혼자 산책하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도 지금 뭐 안전하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겠죠. 제가 보시면은 저렇게 여자 혼자서도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밤길인데 지금 12시 넘었는데도 이렇게 혼자 걸어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지금 12시 11분이에요 이렇게 혼자 걸어 다녀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제가 세 번째 밖에 안 와봤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진짜 100%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제가 여기 마케도니아 안전하니까 그냥 막 가도 되겠지 하다가 혹시 모르잖아. 이상한 사람 만나면은 아 MB 커플의 병도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딜 가든지 항상 조심하시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여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00% 안전한 거는 없어요. 오빠가 말한 것처럼 여기 안전하지만 한국만큼 안전하지는 않아요. 핸드폰이랑 지갑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 들고 다녀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근데 커피숍에다가 놔두고 화장실 가면 안 돼. 그래도 조금 약간 사람들 여기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아. 그 정도는 위험해. 그 정도는 뭐. 근데 내 생각에는 다른 유럽 나라를 위해 마케도니아가 안전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20년 살았는데 친구 집에서 밤에 늦게 집에 갈 때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외진 것은 피해야 돼요. 시내랑 사람 많은데 안전하고 괜찮은데 수도에도 그런 외진 지역들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약간 좀 피해야 돼요. 위험할 수 있지. 맞아요. 사람 없고 어둡고 좀 그런 데는. 맞아요. 자 이제 동네에 다 도착했네요.
오늘은 마케도니아 밤거리는 어떤지 그리고 치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항상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지 100%는 없기 때문에 항상 여행하실 때 안전에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